안녕하십니까. 더 붕어 낚시 전조사입니다. 오케이. 오늘 고향 후배들과 이곳 소리지에 동출을 했습니다. 다른 저수지는 배수가 너무 많이 진행됐거나 또는 마름, 수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인해서 새로운 포인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이곳에서 우리 고향 후배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과연 월척을 볼 수 있을지 다 같이 렛츠 고! 됐어. 네, 전조사입니다. 오늘 우리 고향 동생들하고 맛있게 닭도리탕, 제가 직접 만든 닭도리탕 가지고 한 그릇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, 젓가락보다나 또 손으로 잡아야 돼. 아, 잡고. 가져가. 야. 그냥 먹고, 본격적으로, 밤낚시, 가겠습니다. 렛츠 고! 한수 했는데, 자, 분위기 좋습니다. 계속 가보겠습니다. 렛츠 고! 오, 또 온다, 하나 더. 아, 이 없네. 아씨, 없네. 아, 한 마리 나왔는데 떨지 않았다. 봤어? 아씨. 아니다. 일곱치. 그렇지. 아따. 아따, 또 떨어질라, 씨. 또 떨어진다. 아, 딱 5치 반 되겠다. 야, 한 마리 잡기 힘들어, 하, 딱 5치. 자, 한수 했습니다. 진짜 힘들다, 한 마리 잡고로. 아따,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이마에 에스 많이 씁니다. 아, 한 마리 했죠. 됐다. 개시했다. 자, 개시했습니다. 지금부터 렛츠 고! 오케이! 사장님, 걸었습니다. 야, 불쾌한. 야, 자, 월척 같은 일곱치입니다. 월척 같은 일곱치. 소리가, 야, 너무 크게 없는 거 아이가? 아, 나 월척인 줄 알았어, 진짜. 오이 때라서 그런가. 아, 월척 같은 일곱치.
아, 참네. 뭐, 그래도 오케이. 한수했으니. 뭐고? 뭐고? 오케이. 그렇게. 야, 이 참. 입질이 얕다, 얕다. 야, 겨울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입질이 얕노? 자, 한수더 나왔습니다. 아. 입질이 엄청 얕아서 상 내려가는 틈에 딱 뽑았어. 내려가는 틈에 뽑았어. 내려가는 틈에. 내 지금 떡밥에 지렁이 달고 있다. 아, 늦었어. 입질. 아, 못 봤다 또. 오케이. 아, 오늘 날라옵니다. 하하. 자, 또한수 나왔습니다. 짜잔. 아, 이 살짝 올리고 끌고 가는 입질에 바로 시절이 막탁 쳤는데, 딱 이렇게 6치, 월척 같은 6치. 뭐, 정신없어. 난리도 난리. 자, 한수 나옵니다. 아. 불도 켜야 돼, 혼자. 아, 뜰채, 뜰채. 아씨, 바빠. 근데, 느낌이 또 살짝 느낌이, 어우, 무겁다. 무거운데, 저거 막 찌어 올라오고. 자. 아, 요번에 사이즈 됩니다. 아하. 아하. 이야. 이야, 사이즈 됩니다. 사이즈 됩니다. 자. 아, 간만에 사이즈 나왔어. 사이즈 나왔어. 자. 아, 조명 비춰주기가 힘드네. 아, 붕어, 아, 이쁩니다. 한 8치, 9치급. 어, 나이스. 4. 에, 반 찔리다. 아야야, 아, 아파라. 아, 따가워라. 아하. 아, 미끼 달다가 반에 찔려갖고. 아, 아프리. 옆에, 고향 후배들이 저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? 굳이 저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. 표현하네. 요즘 친구들은 좀 표현 얘기 좋아. 나 때는 안 그랬는데. 바보라는데 뭐할수 있다. 아, 아파라. 뭐가? 아, 우리 후배님 목소리 다 들어가죠? 오케이. 우측에서 살짝 끌고 가는 입질에 5치 나왔습니다. 자,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. 새들이 지적이고. 빠졌다. 빠졌어. 아따, 챔질을 얼마나 세게 쓰면 낚싯대가 부서지노. 몇 칸대야? 아까 우리 밤홈에서 사공대 얘기했는데. 전도사입니다. 네, 오늘 밤샘 낚시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밤샘 낚시를 했는데, 집어가 좀 늦게 되었었거든요. 그래도 아주 정신없었지만 재미있는 낚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더군다나 또 우리 같은 고향 후배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것도 좋았고,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곳에서도
우리 고향 후배가 제일 큰 붕어를 낚아서 저 또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에도 멋진 장소에서 멋진 붕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에 꼭 월척을 보고 싶으시죠. 조금 쉬었다가 철수하기 전에 조항 확인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붕어 낚시 전조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조사입니다. 라면 한 그릇 살포시 한 때리고 이제 조항 확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철수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룻밤 낚시인데 저도 뭐 아까 급해가지고 찌릿만 했네. 튄다. 이야, 그래도 몇 마리 들어가 있네요. 어이구, 힘 좋다. 늘 떨립니다, 항상. 왜 그런지는 뭐,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 2편 보시면 다 확인하십니다. 1화 2편에 보시면. 자, 일단 뭐, 제일 큰 놈부터 재야 또 재미있지 않겠습니까? 이야, 보자. 이야, 토종붕어. 예. 핏기가 나는 거 보니까, 이게 상처가 있는 건지 흰날인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아, 좋죠? 아, 붕어.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? 저기 뭐랄까? 요즘 유행하는 그 제로투 댄스. 이렇게. 땅땅땅 해봐. 시작. 제로투. 안 되는 걸로. 자, 이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. 뭐 한 8치라 생각했는데 83 24. 맞네. 25cm. 땅 8치네요. 빵 좋죠. 자, 우리 친구 살려 보내겠습니다. 여기서 살려보내자. 어이구, 가거라. 아이고야, 잽싸야 간다. 뭐, 나머지는 뭐, 요만으로. 그 다음에 큰 놈이 뭐, 7치쯤 되는데. 자, 요렇게. 예. 아니, 동촌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. 혼자서 찍고. 야도 보자. 자, 야는, 뭐, 딱 6치 20.5 이래 나오네. 아이고. 야가 그 놈입니다. 아까 월척인 줄 알았던 7치. 점프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다. 나 이거 가거라. 자, 나머지는 뭐, 다 뭐 요소 커서 더. 자, 이렇게 뭐, 이쁘게. 자, 이쁘다. 이쁘다. 자, 마지막 두 마리. 자, 또 갑니다. 체구가 다들 좋다. 출발. 그렇지, 그러니, 어디 가러 가노? 어디로 가노? 일로 가라, 일로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낚시 너무 좋습니다. 자, 다음에도 또 멋진 출조제에서 파이팅 넘치게 가보겠습니다. 붕어 낚시 전조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